안녕하세요. 영이살롱의 영롱입니다. 오늘은 더젤의 픽네일업 굿잡 브러쉬 세트 보여드리면서 브러쉬 사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일 브러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브러쉬는 이렇게 케이스에 담겨져 있습니다. 케이스는 이렇게 종이 재질로 된 케이스입니다. 총 8개가 한 세트이고요. 세트 구성품에 이런 제품도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을 보고, 혹시 글리터나 스톤 집을 때 사용하는 스톤 피커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잉크가 마르지 않게끔 해놓는 그런 장치인 것 같고요. 이렇게 사용을 할수 있는 펜입니다. 하드케이스 포장에 또 일일이 기스나지 않게 비닐로 하나하나 포장이 되어 있고요. 제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화홍 브러쉬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브러쉬 대가 훨씬 얇은 걸 보실 수 있어요. 무게는 크게 차이는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뚜껑 무게가 있어서 무게는 뭐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립감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게 보통은 이렇게 브러쉬대가 두꺼운 걸 사용하시더라도 이 앞쪽을 많이 잡고 쓰기 때문에 크게 어떤 그립감이 뭔가 더 좋다, 뭐가 안 좋다, 불편하다 이런 거는 못 느끼는 것 같고 이 브러쉬를 사용하면서 나는 손에 좀 땀이 많이 나서 브러쉬가 좀 미끄러진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조금 좋을 수 있는 게 여기에 이렇게 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잡으면 아무래도 미끄러짐이 좀 방지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특징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점을 보자면 바로 이 브러쉬 색상으로 구분이 좀 된다는 건데요. 브러쉬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를 두는 라인들도 있긴 한데 보통은 화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긴 건도 똑같고 색상도 똑같고 그래서 저는 막 브러쉬 찾을 때 진짜 막다 이렇게 일일이 돌려가면서 이름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브러쉬는 물론 이름도 다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몇몇 비슷한 종류의 라인들이 이렇게 색상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좀더 브러쉬를 찾기 좀 편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저는 이건 진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브러쉬 찾기 좀더 편리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색상끼리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패턴 브러쉬, 플랫 브러쉬, 오벌 브러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뚜껑을 제거해보면 안에 이렇게 속뚜껑이 하나씩 더 존재하고 있고요. 지금 안에 속뚜껑이 껴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빼줘야 될것 같거든요. 나왔습니다. 안에 있는 채로 또 브러쉬를 넣다가 브러쉬가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속뚜껑은 빼주도록 할게요. 플랫 브러쉬는 속뚜껑을 다 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들은 다 납작하게 눌려있는 브러쉬입니다. 오벌과 플랫 브러쉬는 같은 브러쉬인데 오벌은 끝이 좀더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고 플랫 브러쉬는 일자로 딱 깎여있는 그런 브러쉬고요. 사이드로 보시면 이렇게 다 눌려있는 브러쉬입니다. 브러쉬의 경우는 사용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쓸수 있지만 오벌이나 플랫 브러쉬 주로 사용하시는 건 통젤 쓰실 때 전체적으로 풀코트 하거나 아니면 오버레이 하실 때 쓰실 수 있고 그리고 패턴 브러쉬는 이렇게 똑같이 납작하게 눌려있지만 훨씬 면적이 좁죠. 그래서 좀더 좁은 면을 그리실 때, 체크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두꺼운 라인을 잡을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꽃잎 같은 거 표현하실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패턴을 만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브러쉬입니다. 캐릭터 아트 하실 때 조금 넓은 면적 컬러 칠할 때도 이런 패턴 브러쉬 많이 사용하게 돼요. 이번에는 라이너 브러쉬입니다. 쇼트 라이너 브러쉬와 롱 라이너 브러쉬. 말 그대로 짧은 라이너 그리고 긴 라이너. 이런 쇼트 라이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작은 점 같은 거 찍을 때도 쓰실 수 있고 캐릭터 아트 할 때도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아주 정말 작고 정교하게 그려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또 사용하실 수 있고요. 롱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조금 세밀한 표현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길게 라인을 쭉쭉 뺄 때 그럴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라이너입니다. 그리고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 하는 마블 아트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도 종종 쓰이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그라데이션 브러쉬, 앵글 브러쉬 살펴보도록 할게요. 앵글 브러쉬의 경우는 아까 플랫 브러쉬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있는 브러쉬인데 사선으로 브러쉬모가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어요. 네일 아트 기법 중에 로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끝으로 다른 컬러를 발라서 그라데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브러쉬. 클리어 젤이나 베이스 젤 브러쉬에 잘 먹여주신 다음 컬러를 브러쉬 끝쪽에 뾰족한 끝쪽에 찍어주도록 할게요. 젤이 묻은 반대쪽 끝 반대쪽은 이렇게 투명한 클리어 젤이나 사용하신 베이스 젤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요. 경계를 풀어줍니다. 브러쉬를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씩 움직이시면 가운데 컬러가 좀 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겠죠. 아래로 내려가셔도 되고 그럼 아래쪽으로 좀 더 컬러가 내려가겠죠.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꽃잎 같은 거 그리실 때 꽃잎에 음영을 주기 좋은 브러쉬라고 보시면 되고 프렌치 네일 아트도 하실 수 있어요. 그라데이션 브러쉬는 되게 일반적으로 보던 브러쉬는 아니에요. 저는 다른 브러쉬들은 모르겠는데 이 그라데이션 브러쉬만큼은 좀 좋은 걸 쓰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제가 예전에 중국 사이트 거를 써봤거든요. 그런데 젤이 닿으면서 이 브러쉬들이 어느 곳은 많이 뭉치고 어느 곳은 적게 뭉치고 결이 막 들쑥날쑥하게 갈라져서 뭔가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중국 사이트에 어떤 브러쉬들 보면 이런 식으로 끝이 가늘게 처리가 된 게 아니라 그냥 듬성듬성 숨만 쳐져가지고 끝에도 똑같이 그냥 일자로 똑 잘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브러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는
끝 처리가 이렇게 가늘게 잘 뽑아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중간에 두 컬러가 섞일 수 있는 중간층의 색을 만들어 주시고요. 브러쉬의 끝을 이용해서 경계 부분을 토닥토닥 두드리면서 끝까지 내려오시면 됩니다. 한 번의 그라데이션이 완벽하게 나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브러쉬를 닫고 한 번 더 동일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아트 브러쉬입니다. 가장 자주 사용하는 브러쉬니까 다른 브러쉬와 막 이렇게 섞여서 찾기 힘들지 않게 단번에 찾을 수 있는 그런 브러쉬이지 않을까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롱라이너와 숏라이너의 중간 길이, 가장 자주 쓸 수 있는 그런 브러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총 8종의 굿자 브러쉬 세트 제품도 보여드리고 간단한 사용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더젤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가격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브러쉬 가격이 젤에 비해서는 조금 높게 책정되지 않았나 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브러쉬 뚜껑 같은 경우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뚜껑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가장 자주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세트로 구매했을 때 만족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트 브러쉬의 경우는 이 브러쉬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꽤 하거든요. 저는 이 세트에서 아트 브러쉬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썼기 때문에 세트의 가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예쁜 아트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